정명석 출소 후 성폭력 피해자 기자회견이 지난 3월 16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피해자들의 피해 증언, 과거 정명석 씨의 성범죄 전력 및 JMS 집단의 보복 테러 행위, 현 피해자에 대한 JMS의 협박 영상, 피해자들의 고소대리 변호인의 법률적 검토 의견 등이 전달되었습니다. 현재 JMS 내부에서는 다급하게 상황 진화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기자회견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부 신도 단속이겠죠. 단속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전날인 15일 저녁에는 중고등부 이상 전 신도들을 소집한다는 공지가 돌았습니다. 이 모임은 내부 사정으로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이 사건을 사탄과 마귀의 일이라고 규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가 3월 17일 새벽 잠언이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메시지는 선과 악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이분법에 기초해 있고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을 돕는 이들을 사탄과 마귀에 대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밖에 일은 마귀의 일이니 흔들리지 말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이러한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번, 행하는 자가 사탄도 악한 자도 이기는 자다. 7번, 행하는 자만이 실체를 겪으니 확신하게 된다. 8번,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놓아주면 그대로 남아있다. 10번, 사탄과 마귀와 악한 자들을 놓아주면 숨어서 지옥을 만든다. 행함으로 없애고 천국을 만들자. 11번, 사탄과 악한 자들을 기도로 때려 부수고 다윗같이, 엘리야같이, 여호수아같이 행하여 없애자. 13번, 자기 영역에 들어오는 사탄과 악을 기도로 멸하고 행함으로 쫓아 없애자. 문제성 단체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신도들을 단속하기 위해 늘 외부 세력을 마귀로 규정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신도들의 마음입니다. 단순히 기도하자, 밖에 이야기는 신경 쓰지 말자 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마귀를 없애자, 행함으로 쫓아 없애자 라는 말들이 자칫 누군가에게는 테러 행위조차 신앙 행위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JMS의 과거 보복 테러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대표적으로 늘 언급되는 중국의 사이비 종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일명 동방번개 신도들이 그러했죠. 포섭을 거부하는 여성을 마귀라고 규정하고 그 자리에서 구타해 사망케 했습니다. 여성이 아닌 마귀를 잡은 겁니다. 이게 이런 단체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해 누구를 테러해라 라는 지시는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메시지들이 신도들의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인 내부 단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피해자들과 그를 돕는 이들에게 2차 가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발빠르고 철저한 수사 그리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